예,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 가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대선일이네요. 예, 저는 금요일 날 사전투표를 해서 오늘은 집에서 조용히 결과를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이번 대선에 그 과학기술이라든가 뭐 정보통신, IT 쪽에 사실은 좀 공약들이 많이 안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예, 아쉽긴 한데요. 그나마 예,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진 분이 당선이 돼서 또 우리 쪽에도 예,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세개 속성들을 뽑아냈고요.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월별로 이렇게 쭉 기죠? 쭉 차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원하는 형태가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죠. 예, 여기 이제 회사가 있고. 뭐 여기 리전이나 이미지 URL은 사실 저희는 안 만들어도 됩니다. 예, 이거는 이제 요거를 요런 걸또 이제 그룹핑 할때 그룹핑 하는 거고 이제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때 여기다 하는 거고요. 저희는 이건 공백으로 그냥 가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여기는 데이터 이렇게 돼 있죠. 이 회사에 대해서 각 월별로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예, 세로로는 회사가 있고 가로로는 이렇게 월이 있는 예, 테이블 형태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요. 이거를 사실 이제 피봇이라는 기능을 모르시는 분은 사실은 뭐 거의 못 만드시죠. 이거를 수동으로 이거를 일일이 익히죠. 뭐 동일한 회사에 이거 날짜를 이렇게 옮겨가서 여기다 붙여놓고 또 값을 이렇게 넣는다는 건 사실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때 이제 쓰는 게 이제 바로 이제 피봇 기능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감리현장에서 사실 이런 기능 많이 쓰시죠. 이렇게 쭉 그냥 차례대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그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 피봇이라는 기능을 쓰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피봇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피봇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 변경할 데이터 영역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. 그 삽입에 여기 왼쪽에 지금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,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면 이쪽에 이제 테이블 범위에서라는 게 있고요. 네, 그 피봇 테이블은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선택한 열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. 피봇 테이블을 새로운 워크시트에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탭, 예, 워크시트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이 화면에 보이는데 만들고 싶으시면 이 위치를 물론 여기서 이제 범위를 이렇게 뭐 써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원하는 곳에다가 한번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보셨죠? 저는 E1에다가 이렇게 클릭하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워크시트 안에다 이렇게 이걸 만들어 주죠.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또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피봇은요, 여러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속성이 3개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3개를 다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를 그룹핑해서 일단 해주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호를 그룹핑해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값들을 보여주고요. 여기도 보시면 아래 보시면 제가 체크 선택만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일반적인 컬럼들은 이렇게 행이라는 데 넣어주고요. 이게 숫자로 표현된 것 같은 것은 이렇게 값이라는 데 자동으로 일단 넣어주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이걸 연호 상관없이 연호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. 예, 연호를 빼게 되면 이두 가지 속성, 즉 낙찰자들을 그룹핑해서 썸값을 쭉 보여주게 되고요. 반대로 이렇게 낙찰자를 빼고 연호를 제가 선택하게 되면 예, 낙찰자와는 상관없이 그냥 연호를 그룹핑해서 또 전체적인 썸값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벗은 하시면 되고요. 저희가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싶은 게 아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쪽, 즉 행 쪽은 이렇게 쭉 낙찰자를 보여줘야 되고요. 이 열에는 연호를 보여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게 이제 피벗의 키워드 핵심 기능입니다. 여기 아래 보시면 이
년월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. 이걸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를 쭉 하시면 이 열이라는 걸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. 네, 보시면. 원래 요 연월이라는 게 여기 있었는데 저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일로 열이라는 곳을 옮겨준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행에는 요 낙찰체가 있고요. 열에 이제 연월이로 보냈고 이 값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된걸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제 회사명이 쭉 있고요. 요 열에 보시면 이 열이 이제 아까는 이 밑에 붙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해서 쭉 1월, 2월, 3월, 4월 이렇게 쭉 나간 걸볼 수가 있고요. 요 값들 자체도 그죠? 그 회사의 그 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저희가 원했던 데이터를 이제 뽑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최종 저장해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서 예, 여기 업로드 데이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저희가 움직이는 통계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 그럼 오늘 사용한 이제 수식 그 엑셀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요번에는 제가 삭제를 하고요. 오늘 같은 오늘 보신 영상 중에서 핵심 기능 이제 피봇 기능이 있습니다. 예. 피봇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. 피봇 기능 하는 법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블럭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영역을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. 선택해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, 그다음에 테이블 범위에서를 선택하시고요. 이렇게 표 범위는 자동으로 이렇게 제가 선택한 영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기존 워크시트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고 이번에 새 워크시트라면 다른 워크시트가 열리면서 되죠. 저희는 이제 요거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없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 워크시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새 워크시트는 그냥 선택한 상태에서요.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. 네, 그럼 이렇게 새로운 워크시트에 이게 생겼고요. 여기 오른쪽에 가셔서 요 낙찰자, 년, 월하고 금액을 선택하시면 이런 그루핑 돼서 썸이 나오고요. 중요한 게 이제 피벗 형태, 테이블 형태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기 왼쪽 아래 연월을 이렇게 올려서 열로 가져가시면 이런 식으로 행에는 낙찰자, 열에는 연월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.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경우에는 이 열을 이쪽으로 내리시고요, 연월을. 이 낙찰자를 만약에 열로 옮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월별로 쭉 있고 여기 이제 회사가 다시 위로 올라간 형태, 이런 형태로도 이제 가능합니다. 이건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형태로 만드시면 되고요.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행에는 낙찰자, 열에는 연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거 피벗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그룹을 이렇게 낙찰자, 열별로 하고 싶을 때는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내가 낙찰자로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체크를 빼시면 낙찰자 별도 그룹 썸이 나오고요. 반대로 뭐 낙찰자가 아니라 연월만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각 그룹별로 이제 썸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다 선택을 일단 해 주시고요. 낙찰자 연월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자리가 됐고요. 몇 가지 여기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올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.